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며 준동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힌트를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종말의 삶을 살아내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종말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하여 살아내라.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 지혜, 지난주 소명,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산다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인으로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늘 복변살, 복음으로 변화하여 살아내라 말씀의 시리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잘 느끼시지 못할 것 같은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음으로 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의 시대에 어떤 살아냄이 있어야 할까?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문득 오늘 이 설교의 원고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함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픔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 어떤 것은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건 못 가지건 있건 없건 높고 낮건 그것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에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건강, 돈, 명예 이런 거를 가지고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종말을 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걸림돌이 될수 있고 장애물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없음이 있고 가난이 있고 낮아짐이 있더라도 이 종말의 시대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며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종말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 꼽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지금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다 많이 하신 분들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제외하고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가치, 조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예배 잘 드리는 거요, 말씀 잘 듣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시리즈의 설교를 한 4, 5달 달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저도 이 마지막 이 종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진 뭐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이것을 말해보자니,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해보자니, 아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것도 말해보자니, 아이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이러한 대답에 봉착했습니다. 종착점을 가졌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재미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처절하면 안 되고 재미있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예수를 믿는 일이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재미있는 일이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미가 있거든요. 목사인 저는 재미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좋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재미를 어느 때 느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온 지금 여기 뭐 저 같은 경우는 Elite Open School의 뭐 General Principal, 그 다음에 여기에 담임목, 이때 이 교회 담임목사,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작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거기까지 왔었던 우리의 히스토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혹은 결정적인 선택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장이 되기 위해, 내가 이때 이 담임, 이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간 걷었던 길에 가장 중요했던 결정, 가장 소중했던 선택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그 결정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답변일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와 있는 히스토리,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오도록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나를 나로 만든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누구로부터 온 결정이었고 누구로부터 온 이끄심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합리적인 생각 같은, 내가 결정을 잘했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멘토에게 잘 물어봤지, 그러한 순리대로 한 결정이 우리를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과 똑똑한 생각들이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우리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 대한 나된 것은, 지금의 제가 된 것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걸어 이 저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을 했었는데 저의 그 삶의 모든 물꼬를 틀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한 번에 이끌어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결정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 이 결정, 인도하심, 그 순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때의 그 상황, 결정, 그리고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이 순간을 바로 영원하고 영원과 연결되는 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냥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순간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무수히 많이 마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은 너무 지독해서 단 몇 초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죠.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미쳐서 우리의 삶을 이끌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우리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나눠요. 크로노스는 뭐예요? 그냥 시간을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요. 카이로스는 보통 목사님들 하나님의 때,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순간, 그 영원과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순간이에요. 오늘 저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저는 가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봐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저는 참 여기 좋아하시는 아주 뭐 노진준 목사님이라든지 또 김학철 교수님 이렇게 계셔서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시간이 남고 그럴 때는 여기 들어가서 봐요. 거기에 보면 아주 신앙에 깊이 있는 얘기들, 또 신학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 변증적이고 아주 명확한 기독교 진리를 풀어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이 잘잘법이라고 부르는 거,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 먹고 아니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네, 요 유튜브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김은준 목사만 대수가 아니고요. 김은준 목사만 이 땅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것 아니니 우리가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신앙의 균형을 갖는 것, 그거 참 좋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듣지 말고 김은준 목사의 설교는 고작 잘 들어야 돼, 시리즈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더 훨씬 더 좋겠다는 거죠. 그 영상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의 칠순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분의 칠순이면 몇 살이죠? 네, 70세죠. 70세의 잔치가 나와요. 4남매를 두셨는데 그분이 4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신 분이에요. 4남매를 혈혈단신으로 키우신 거죠.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그 40년을 버틸 수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산책을 했어. 한 시간 동안 말이야. 그 한 시간에 손잡고 걸은 산책이 나를 40년을 버티게 했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찰나의 순간이요. 적은 시간이었어도 깊은 시간의 흐름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은 칠순까지 홀로 그 삶에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시간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종말을 살아야 될까? 저는 감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며 사시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의 이 영원과 클릭되는, 영원과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을 사모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사모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이 종말을 살 때요. 주님과의 만남, 임재, 소망,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 이 깊은 시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간,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오솔길, 거길로 들어가는 일들, 기도의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그 영원의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에 저 끝에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삶도 좋지만 이 매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 또 하는 그 순간들을 사모하며 매일매일을 사셔라. 그러니 큐티하지 말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같은 말이 아닌가요? 다른 말이에요. 큐티하지 말고 묵상해.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고 일주일, 한 달, 1년을 두라. 이게 묵상이에요. 큐티는 해치워버리지 말고 말씀 읽어 해치워버리지 말고 기도 찌끗찌끗 긋고 해치워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기억하고 물어봐서 내 삶에 그것을 새기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중언부언. 하나님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실까 봐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구할 것을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종교 행사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나와도 돼. 그건 내 일은 아니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가 될 거거든요. 종교 행사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누가 못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말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거 있는 곳에서 주변을 정리하고 뭐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가 종교 행사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정리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의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바쁜 일이 생깁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주일이 중심이 돼서 나의 모든 삶이 새 판으로 짜져져 있는데 이것 외에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영원의 순간이 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이 영원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신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 뭐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매김할 때에 또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종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우리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순간 아세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김은준 목사가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이 노란 글자 그 순간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영혼과 연결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여인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을 거예요. 결과가 어찌 되었어요? 어찌 되었어요? 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두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42절 누가복음 8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 중 이르되 주여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5절이 이러면 여러분 왜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 무리가 밀려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의 옷깃에 닿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닿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 닿았지만 그 능력의 은혜를 못 입었죠.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예수의 옷깃에 스쳤지만 아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반면 한 번의 찰나에 그 영혼과 연결되어서 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찰나의 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갈망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을 열망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이리저리 밀려들어 옷가에 닿아도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신학의 감각을 엄청 센스티브하게 세우고, 그죠? 어,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말이 얄미울 정도로 다 맞는데 그 말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셨네요. 다 가져가셔도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신앙의 감각을 세워서 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 영혼과 연결되는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날카롭게 서 있는 사람, 비록 주님의 옷가에 찰나에 만지기는 했지만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간 사람, 구원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종말을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세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섬세한 돈에 명예에 사람들 소리에 미쳐 있으면 그 소리만 들어오면 이 감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여정을 하고 계세요? 고단한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처럼 목자 되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 항상 앞에 가세요.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 있었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주님의 옷가에 닿았지만 눈치도 못 챈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고 이리저리 밀려서 주님의 옷깃에 닿았지만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한 눈치를 못 챈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이 종말의 시대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숨만 쉰다고 다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꿈에 초대되었음은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병상도 건강도 가난도 부함도 높고 낮음에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초대되었음을 잊지 마신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리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리 하실 겁니다. 꿈을 품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세한 감각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 때 영원히 순간이 되는 그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 영혼의 시간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저 멀리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매 순간 벌어질 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영혼과 연결되는 순간을 사모하며 살 때에 우리가 종말을 이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옷 가에 손을 댄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높이 세우고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 주님의 감사를 새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새기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셨으니 정하신 때에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생명력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주님 따라가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